빗나갔다. 2001년 11월 이태석은 신부가 돼 톤즈로 돌아왔다.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 외지인을 신기하게 쳐다보는 곳. 톤즈는 아프리카에서도 오지 중의 오지였다. 당시 톤즈 사람들은 마치 석기시대를 살고 있는 듯했다. 아이들은 오염된 강물을 그냥 마셨다. 그들의 방치된 삶은 내전 속에서 또 다른 전쟁을 치르게 했다.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병과 전염병이 사람들을 공격한 것이다. 이 신부는 이 움막진료소에서 전투를 시작했다. 당시만 해도 톤즈에서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진료소였다. 시간이 지나면서 치료를 받고 낫는 환자들이 많아졌다. 톤즈에 의사가 있다는 소문은 인근 마을에 급속도로 퍼져나갔다. 100km를 걸어오는 환자들까지 있었다. 환자가 많아지자 이 신부는 병원을 짓기로 한다. 모래는 톤즈 강변에서 채취하고 시멘트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사왔다. 그렇게 한 장 한 장 벽돌을 직접 만들었다. 주민들이 그와 함께 땀을 흘렸다. 2년에 걸쳐 12개의 병실을 갖춘 병원이 완공됐다. 새 병원은 아침부터 북새통이다. 산부인과가 없는 이곳에서 위급한 산모가 찾아오면 혼자서 아이도 받았다. 그가 진료한 환자는 하루 평균 300명이 넘었다. 그는 딩카오도 부지런히 배웠다. 환자들의 아픈 이야기를 잘 알아듣기 위해서다. 말라리아 때문에 좀 많이 죽어요. 톤즈에는 말라리아와 결핵, 한센병 환자가 많다. 약만 제때 쓰면 나을 수 있는 병들이다. 필요한 약들은 이 신부가 케냐에 직접 주문해 구입했다. 항생제약 좀 많이 필요하죠. 항생제약. 돈 때문에 비싼 약들은 늘 부족했다. 그리고 항생제는 좀 비싼 약들이 많아가지고 특히 장티푸스나 이런 데 필요한 약들은 많이 비싸요. 모든 것을 혼자 꾸려가야 하는 이 신부는 쉴 틈이 없었다. 진료는 밤에도 계속됐다. 이 신부는 야간에 한 번도 환자를 돌려보낸 적이 없다고 한다. 멀리서 여러 날을 걸어오는 환자와 총상 같은 응급 환자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. 2008년 톤즈에는 또 한 명의 의사가 있었다. 1년 동안 의료봉사를 온 신경숙 씨. 그녀는 옆에서 지켜본 이태석 신부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. 방문을 두드리면 응급환자 왔다고 두드리면은 한 번도 두 번 두드리게 한 적이 없대요. 그리고 한 번도 짜증을 내신 적이 없대요. 기다려라 하고서는 바로 5분 만에 나오시고. 저는 그렇게 못한 잠자다 못 깨고 이런 깨지 못하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. 생전에 이태석 신부가 머물던 곳이다. 한쪽에는 지금도 병원 표지판이 서 있다. 그곳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? 예전 같으면 환자들로 북적이던 병원 앞마당은 적막감마저 흘렀다. 이태석 신부의 이름은 그대로였지만 진료실은 굳게 잠겨 있었다. 이태석 신부가 떠난 후 이 병원에는 의사가 없다. 간호사 한 명이 오후 1시까지 근무하며 찾아오는 이들에게 약만 주고 있다. 의사가 더 이상 없는 병원. 그의 빈자리는 너무나 커 보였다.
그러나 톤즈에 대한 그의 사랑은 공동체 안에 많은 것을 남겨놓았다. 톤즈에는 전기가 없다. 그런데 신부들 숙소 지붕 위에 태양열 집열기가 눈에 띈다. 이 신부가 설치한 것이다. 이것 덕분에 톤즈 공동체는 전기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. 그가 전기에 집착한 데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다. 높은 온도에 약한 백신을 보관하기 위해 냉장고가 꼭 필요했던 것이다. 백신은 전염병이 많은 이곳 아이들에게 생명줄과도 같다. 이 신부는 유목민 마을로 이동진료를 나갈 때도 이 아이스박스에 백신을 넣어가 아이들에게 접종을 했다. This was everything was initiated by him. Everything was initiated by him because me when I came to this place, I found everything was set. 늦은 오후 아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농구를 하고 있다. 그는 전쟁터의 아이들에게 놀이터를 만들어주기 위해 또 한 번 솜씨를 발휘했다. 톤즈의 하나뿐인 이 농구대는 폭격으로 부서진 건물 기둥을 실어오고 지인들에게 못과 철판을 구해 만들었다. 50도를 웃도는 살인적인 더위를 잠시 피하는 휴식 시간. 네, 이태석 신부님이 보입니다. 어서 오세요. 네. 지구 반대편에 마련된 두 평 남짓한 이 공간이 그의 방이다. 정해진 하루 시간표도 없고 벽돌 한 장도 내 손으로 만들어야 하는 곳. 하지만 그는 늘 웃는 얼굴로 그렇게 톤즈 사람이 돼갔다. 됐어, 그만 찍으시. 신부님 어떻게 표현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그냥 배어 있다고 그러나요? 그러니까 거기서 신부님이 활동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보더라도 신부님이 뭐 오늘은 뭐 특별히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뭘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톤즈 사람이었어요. 아프리카 톤즈 사람. 제작진이 톤즈로 향하던 날 총격전이 벌어졌던 곳이다. 군인과 민간인 30여 명이 희생됐다. 이틀간의 총격전으로 마을은 쑥대밭이 됐다. 당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한국인 신부가 있었다. Soldiers is shooting. 땅땅땅. 한만삼 이승준 신부. 2년 전 천주교 수원 교구는 이태석 신부의 활동 소식을 듣고 이들 두 명의 신부를 이곳으로 보냈다. 이태석 신부는 두 신부가 도착하자 바로 달려왔다. 네, 우리 오늘 시스템 구축할 발전소 구축에 흥력한 공을 세우고 계시는 이태석 신부님. 누가다 되겠습니다. 누가다 올 디렉터입니다. 디렉터. 올라오다 네. 디렉터입니다. 네. 이들의 아프리카 정착에 필요한 모든 작업은 이 신부가 직접 진두지휘했다. 그는 낯선 곳에서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후배들이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랬다. 그 아프리카라는 생소한 환경에 접했을 때 저희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를 사실은 다 주셨어요. 다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6년을 벌었습니다. 신님 덕택에. 두 신부가 활동하는 지역은 10년 전 톤즈와 비슷하다. 전쟁과 굶주림은 여전히 이곳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다. 두 신부는 교육사업과 의료 지원을 펼치고